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비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월 1주차의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추천 게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입니다. 광고로 많이 뜨는 바로 그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23년 7월 4일에 출시한 전략형 게임으로 광고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컨텐츠의 일부분일 뿐 실제 메인 컨텐츠는 기지를 건설하고 영웅을 뽑으며 다른 유저들의 약탈에서 살아남는 등 다양하게 즐길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동맹에 가입해 대규모 공성전도 즐겨볼 수 있어서 재미삼아 찍먹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기준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4.4만개 이상의 리뷰, 평점 4.7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준 1평균 사용자 수 5만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12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인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야쿠런 리듬매니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야쿠런이 인기 게임 무한의 계단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에 올라왔습니다. 유튜버 빨간내복 야쿠님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종 병맛 노래들을 리듬 게임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으며 플레이 가능한 곡의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난이도별로 색다른 재미 를 즐겨볼 수 있고요. 다른 유저들과의 랭킹 대결을 통해 경쟁하는 재미 또한 있어서 추천드려봅니다. 무한의 계단과의 콜라보로 이벤트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1월 4일 기준 5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약 2000개의 리뷰, 별점 4점을 기록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준 하루 평균 4만 명 정도의 접속자와 평균 16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며 짧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멜론 메이커 파일 파티입니다. 멜론 메이커는 하비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린 블록 퍼즐 장르 인기 게임인데요. 이번 주에도 인기 차트 3위를 지키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박 게임으로 알려진 같은 장르의 다양한 게임들 중에서도 귀여운 과일들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1월 4일 기준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1.6만개 이상의 리뷰, 4.6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의 사용자 수와 평균 37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 차트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버섯커 키우기입니다. 12월 22일 정식 출시한 방치형 RPG 버섯커 키우기는 인기 유튜버 나선욱님을 홍보 모델로 채택하고 초호화 성우진들의 더빙에 시작만 해도 3000 뽑기와 19999 다이아, 대파무기 장식 등을 지급하며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작고 귀여운 디자인의 버섯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램프를 성장시키면서 램프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템들을 장착하고 안 좋은 아이템들은 판매하며 버섯을 키우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직 시스템을 통해 워리어, 아처, 메이지 등의 3가지 클래스를 바탕으로 4차까지의 다양한 전직이 나눠져 있어서 키워가는 재미 또한 좋은 편입니다. 1월 4일 기준 10만회의 다운로드와 23,000개의 리뷰, 4.8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만 명의 사용자 수와 240분의 플레이 타임으로 중독성 넘치는 꿀잼 게임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무제 전통 무협 방치형 RPG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무제 10대 고수라는 타이틀의 무협 세계관의 방치형 RPG로 하비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게임인데요. 12월 말에 iOS 지원 업데이트와 신규 서버가 출시되면서 게임 타이틀을 바꾸고 인기 차트 1위에 올라왔습니다. 무협 게임답게 도, 검, 권, 창 등의 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공 스킬과 화려한 그래픽이 장점되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진행이 되며 플레이어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 성장하는 방식으로 취향을 좀 탈 것 같지만 한 번쯤 플레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기준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약 500개의 리뷰, 3.9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 1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세나키, 9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8위는 나이트크로우, 2위는 리니지 2M, 6위는 뮤 모나크, 5위는 버서커 키우기, 4위는 리니지 W, 3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 2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네, 24년도가 되면서 매출 순위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기 차트에 랭크됐던 라스트 워 서바이벌
서바이벌과 버서커 키우기가 매출 순위까지 꽉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과금으로 넘어가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변화점은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이 순위에서 사라지고 한동안 매출 순위 2위를 꾸준히 지키던 나이트크로우가 8위로 한참 밀려난 점과 승리의 여신 니켓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올라온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매출 순위 10위에도 랭크된 세나키는 현재 인기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과의 콜라보로 웹툰의 정의원 김독자 캐릭터를 출석만 해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수많은 방시형 게임들의 선두주자답게 콜라보를 통해 다시 한번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현재 쿠폰 보상, 접속 보상이 굉장히 좋아서 새로 입문하시기 그리고 복각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틱입니다. 이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배급을 맡고 있는 출시 예정 RPG 게임으로 올해 1분기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현재 활발하게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게임입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공동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등 많은 유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으로 깊이 있는 판타지 세계관에 세세한 설정이 녹아있어 더욱 몰입감 넘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지원하며 글로벌 게임인 만큼 해외 유저들과도 자주 소통하게 될 텐데요. 게임 내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며 고퀄리티의 RPG임에도 글로벌 서버인 만큼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과금 상품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토리와 퀘스트, 현상 수배와 감옥 시스템 등등 스케일이 큰 대작으로 RPG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강력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 게임은 곧 출시 예정인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입니다. SRPG 장르인 창세기전 모바일은 현재 많은 유튜버들이 주목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게임인데요. 3D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에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을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화려한 스킬 이펙트를 통해 게임의 몰입감을 더욱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1월 9일 오전 11시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 그리고 추천 게임까지 알아봤습니다.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